자, 이어서 바로 국토개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국토계획법. 약자로 국토개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2문이 나오죠. 이 법률은 3월 말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12페이지 보시면 재정목적이 나왔는데 재정목적은 가볍게 읽고 가겠습니다. 이 법은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의 이용시 바로 개발, 보전 이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여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 한데 그걸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국토 일부의 땅을 이렇게 하나 분필된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자가 되죠. 그 소유권은 재산권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곧 재산권이 되는데 이 재산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데 그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복리에 자가받도록 행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자가받게 행사를 해야 돼요. 공공복리에 반하게 행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토지가 있다면 그 소유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사용권,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수익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처분권이 혼일되었는데 그런 권능을 행사할 때는 무제한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무엇에 맞게 행사해야 되냐? 공공복리에 맞게 이렇게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를 합니다. 그거에 맞게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바로 규제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국민들의 사무치를 향상케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는 토지용의 규제 내용이 싹 나옵니다. 토지용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토지용을 할 때는 먼저 이 국가 지자체가 행정청인데 행정청에서 토지용의 내용을 딱 정하고 있어요. 이 땅은 주거용지로 써라 주거죠. 이 땅은 상업용지로 써라 상업죠. 이 땅은 공장으로 써라 공업죠. 이 땅은 보존해라 녹지죠. 관리죠. 농림지역 자연보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용도로 쓰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녹지라든가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보존 주된 목적이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제안받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가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받는다.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용도적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용도적을 또 2차로 그 위에다 지정해서 바로 규제법입니다. 그런데 경관지구, 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이런 9개의 용도적을 둬가지고 우리는 경고, 방방, 버치기, 특보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을 또 2차로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법이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3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중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주제 최소구역 이런 개시수도 입이라는 5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국민의 사무실을 향상케 하려면 기반설을 쫙 설치해야 되겠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때도 때로는 바로 그 땅에 편입되면 우리의 재산권도 제한을 받습니다. 때로는 수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도로 설치할 때 바로 도로 설치할 때 우리 땅이 그 안에 편입되면 수용을 당하더라도 각오를 해야 돼요. 다만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재산세의 제한을 가게 돼 있는 법이 이 법이니까 국토개법이니까 그래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럴 때는 수용도 가능합니다라고 이 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바로 구체 상사계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갈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되면 그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때로는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개발행 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최장 5년 동안 허가를 못 받아 막아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공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다 계획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관리기다라고 공부를 할 겁니다.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을 다시 재생시켜서 빨리 그 도시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을. 그럴 때는 입지규제 최소을 지정해서 그 안에다 건축물을 세운다. 땅 위에다 땅지 입지라 하거든. 땅 위에다 건물을 세울 때에 적용되는 공법상 규제를 대폭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살려내도록 하겠다라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도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위를 증진하고 국민의 사무실을 향상케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아무튼 재정 목적은 그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 12번 12페이지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책이 나와있죠. 이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할 때는 박스에 9가지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9가지를 보면 1번 국민 찾아가지 동그라미, 2번 자연 동그라미, 3번 국민 동그라미, 4번 국민 동그라미, 4번 밑에 5번 지역 동그라미, 6번도 지역, 7번 지역, 8번 국민, 그 다음에 9번 바로 그 정도 놔놓고요. 그래 이렇게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할 때는 전체를 위해서 이용과 관리를 하도록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국민과 지역과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9번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겠다.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정신을 토지 공개념 정신인데 뭐 그것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정신을 토지 공개념 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각각 필지마다 소유권자가 개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사익만을 극대화시켜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볍게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에 1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그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줄까 봐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즉 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교통시설 이런 시설을 바로 생활 인프라랍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로 수준을 인프라 같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정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2절 용어의 정의 여기서부터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간신히 받으셔야 돼요. 이때 용어는 국토계법에 나오는 용어요. 그 뜻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그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국토계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뜻이에요. 이 용어 뜻은 법에서만 정됩니다. 국토계법에서. 자, 이 국토를 이용할 때는 선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때 국토에 대하여 수립되는 그런 계획으로서 바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만은 그 계획은 행정청에서 다 수립합니다. 우리 사인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수립하죠. 그래서 그 계획들을 행정계를 합니다. 이 행정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국토인 땅을 대상으로 수립되죠. 그래서 그 계획들은 다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되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도요. 바로 그 토지를 앞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
토지용의 현재상을 확정해서 관리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미래상도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게 있고요. 국토 전체.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바로 권역을 지정하고 그 권역을 광역 개권을 합니다. 광역 개권을 지정해가지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별 도시별로 그리고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상위 계획을 하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하위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 나갔던 뿌린트물을 보십시오. 오늘 나갔던 뿌린트물을 보시면 바로 OX 문제 뒤편에 나옵니다. 그 뒤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머리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버리세요. 그래야 이미 복사가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표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제목 달고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편해질 것이고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영향 법률에 나오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종류와 명칭을 달달달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표는 OX 문제까지 해서 앞뒤에 그냥 머리에다 다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자주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법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알겠죠? 그 자료 중요하니까요. 자, 그 표를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그런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국토 종합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가장 높은 계획이에요. 국토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해놓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설계.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인 이 계획은요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법이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에 있는가? 국토기본법. 그래서 거기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있어 없어요? 있을 거예요. 표. 표 보면 나와있죠? 그 표를 머리에다 넣어버리라 그랬죠? 넣어버리라. 그게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 듣고. 안 보고도 그냥 똑같이 써가지고. 그래 국토기본법이 있다 꼭 아시고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최상위 계획이다 이겁니다. 무슨 계획이다고요? 최상, 제일 높은 계획이에요. 이 정도 딱 아시고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기 발전 방향 멀리 내다보고 수립했다 이렇게 하에.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게 하위 계획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하위 계획들은 우리의 시험범위 들어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이거 약자로 국토개법이라고 하겠어요. 그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주로 국토교통부장이 만드는 국가계획이 나와요. 국가계획. 이것은 채자는 빠지겠고 그냥 상위계획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겠죠? 상위계획.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나오는 계획 중 이게 상위계획이에요. 상위계획. 이건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이 주로 수입하는 계획이거든.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게 해서 그 국가계획의 그 뜻은 아셔야 돼요. 이 그 뜻은 13페이지 나올 겁니다. 13페이지 기본서. 그래서 여러분은 13페이지에 이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나오는 국가계획이니까 국가계획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국가계획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다라고 따다다다닥 해버려야 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 국가계 뭡니까?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그다 줄 거라고 했죠. 중앙입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입니다. 지방 자찬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나 도시군으로 결정할 사항이 마지막 포함된 계획이다 이게 나와요. 포함되는 토지계획입니다. 토지란 말 생략되지만 토지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 포함된 계획이란 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써놓고 제해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해되는 토지용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지자체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게 수립하는 계획인데 바로 아까 그런 계획이 포함된 계획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계획보다 하위 계획이지 이거 보세요. 바로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그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강협 계획권을 국토교통부장과 도의사가 지행해놓으면 이 장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도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국토계획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계획. 그래, 이것은 시험에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은. 이것은 중액이라고 했어요. 중액에. 그쵸. 그래, 이렇게.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만은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산행조치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돼요.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만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여기 봐봐요. 이 광역계획권은 대한민국 국토 내에 다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요소에서의 묶음으로 같은 생활권이다 싶으면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으로서 여기가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는요,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그쵸? 지하철이 건물처럼 설치돼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그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인천, 광역시, 서울, 경기 이렇게.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는 봐보세요. 광역계획권이 하나 지정되면 광역도시도 한 개 수립돼요. 여기 또, 여기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몇 개 시군, 여기 뭐 계룡시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 수석에 여기다도 하나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하나 지정되면 광역도시도 하나 수립되는 거예요. 여기 강주광역시 뭐 옆에 나주시 뭐 응시 해가지고 뭐 담양구 해서 광역도시 하나 지정됐어. 여기도 그러면 광역도시 하나 수립되는 거예요. 부상광역시, 김해시, 양산군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몇 개 수립되냐? 한 개 수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열 곳에 지정되어 있어요. 몇 곳에? 열 곳. 개수는 몰라도 돼요.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도 열 개가 수립되어서 시행되겠죠. 왜 여기 예컨대 여기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는 광역도시 수립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봐봐. 서울특별시, 이인청왕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한목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하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째로 그 장소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은 한 개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하죠. 알겠죠? 그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발전이 나오다 하겠다는 그런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그래. 시험에 나왔어요. 광역계획권 그래야 하는데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될까? 그럼 틀리는 거예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광역시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여기 봐봐. 광역시 하면 지역명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밖에 없어. 인천 광역시 몇 개밖에 없어? 대한민국 하나. 부산 광역시 몇 개밖에 없어? 하나. 그렇죠? 대전 광역시 하나밖에 없죠?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지정돼야 된다? 광역계획권. 알겠죠? 이게 지정이 안 되면은 그걸 수립하지 않아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하나의 지자체를 가지고 지정한다.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지정한다. 두 개 이상.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광역시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 봐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을 세자로 미래상이다라고 바꿔쳐도 맞아요. 뭐라 한다고? 미래상. 미래상하고 현재상 다르죠? 과거상 다르죠?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상이죠. 정책 방향을 말해요. 이때 공법을 공부할 때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정책 갖다 쓰면 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겠죠? 정책은 누가 추진해? 우리가 해, 국민들이 해, 행정청에서 해. 행정청이 뭐 국토교통부 시도서 얘네들 하죠. 그래서 정책 추진자인 그네들 이용원이 해먹어요? 바꿔요? 바뀝니까? 수시로 바뀌죠? 국토교통부가 곧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오래 봐야 대통령 임기 5년이니까 길어봐야 5년 해먹고.
그 사이 몇 명 또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렇게 바뀔 때마다 지네들 마음대로 정책을 막 휘두르면 안 되니까 딱 절차 걸쳐가지고 딱 짜놓고 이 장관들 시도사가 바뀌더라도 이 정책 계획에 맞게 정책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자 해서 만든 계획이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야 국토가 바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도시별로, 여 봐봐. 개별 도시별로 바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 기본계획. 개별 도시별로, 여기 봐봐. 도 잡힌 리스트 있어. 한 개의 도시마다 미래상을 제시해서 만든 계획이 있다. 그걸 도시 기본계획이라 한다.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도시 기본계획을 때 도시라는 것은 개별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 도시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만드는 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란 말 쓰고 8도 돼 있는 군적 있잖아요. 군적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 그래. 알겠죠? 이걸 합성하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한다. 이 도시 군 기본계획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은 도시란 말 쓰고 군에서 군이란 말 쓰는데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마다 군마다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뭔 상을 제시한다고요? 미래상. 그래. 그래.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수립하게 되는 행정계획이 이미 특정되어 있을게. 특별시면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그 이름을 뭐라 한다? 도시 기본계획. 군에서 만들면 뭐라 한다? 군 기본계획. 그래. 이런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광역시 관악역 아까 지역의 이름을 갖다 쓰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하면 서울특별시 하나, 인천 하면 인천광역시 하나, 부산하면 부산광역시, 대전이면 이렇게 여기 특별자치도 세종 갖다 드리면 하나밖에 없죠. 지역의 이름이 생략됐을 뿐이지 지역 이름을 갖다 드리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도시, 개별 군, 군에 대하여 맞는 계획이 바로 기본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각각 그 도시면 도시, 개별 도시면 도시, 군이면 군에 관하게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밝히죠. 여기까지가 이 도시다. 여기까지 이 군이다.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 개별 도시 군에 대하여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게 아까 미래상이라고 했죠. 장기 발전 방향은 약자로 뭐라 한다고? 미래상.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을 통해서 바로 지침을 받는 계획이 있어. 개별 도시마다 이제 미래상이 확정되고 그 정책서 확정되면 미래상을 정책으로 집행해서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때 결정해 나가는 계획으로서 이것은 이제 성질이 달라요.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이 위에 있는 것들 미래상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현재상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준다고요? 현재. 각각 개별 도시 군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상을 확정해 나가는 것이 관리계획.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계획. 그래, 개별 도시에 대하여 관리하는 게 도시관리계획. 군에 대하여 관리하면 군관리. 이걸 합성시켜서 도시군관리라 하죠. 이때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제 개별 도시 안에 있는 이렇게 개별 도시 안에 있는 개별 군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될 때 개발을 할 곳을 결정해 주고 이 땅은 개발이 된다. 이 땅은 보존해야 된다. 이 땅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비도 해야 된다. 뭐또 한다? 경비. 그래서 개발할 곳을 결정해주고 정비할 곳을 결정해주고 보존할 곳을 결정할 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땅이 있다면 이 안에 토지가 있다. 그때 개발할 곳을 이렇게 결정해. 또 여기 정비할 곳을 결정해. 그럴 때 결정할 때마다 이 관리계획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겠다 개발한단 말이죠. 그럴 때도 계획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 또 주거적이다라고 정할 때도 여기다 또 상업적이다라고 정할 때도 관리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시 공간으로 개발, 정비, 보존의 내용의
그것을 결정할 때게 말입니다. 여섯 가지 대용으로서 결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땅들, 군인 땅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가 뭐냐? 용, 기, 사, 지, 이. 그 여러분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들어보셔서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이 여섯 가지는 주 목적이 셋 중에 하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용도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해라. 그 안에 개발돼서 주택, 상가, 공장이 들어서 30년, 40년 되면 정비한다. 그리고 이 녹지적은 보존해라. 롱램차는 보존해라. 그리고 경고, 방방, 버치기, 특복도 어떤 것은 개발, 어떤 것은 정비, 취락층은 정비, 그리고 경관층은 보존, 그리고 개발층은 개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용도격 개시 수도가 입이 있는데 바로 개발 제한격, 그 다음에 시가 초중격, 수산장 포격, 그 다음에 도시장군 보전, 입지지 최소구역은 개발과 정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도격은 그렇고 기반설, 도로를 설치한다, 이거 다 개발이죠. 그리고 정비한다, 개량한다, 이런 거죠. 또 도시발사한다, 개발이죠. 정비사업한다, 정비죠. 그리고 이 지구단위 격은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지기지 최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정비. 그래서 주목적이 개발 정비 보전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 계획, 도시 군가역. 그러면 봐봐. 도시 군가역은 우리 땅에다 확정해버리거든. 우리 땅에다 용용용 기사집을 확정하니까 구속력이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구속력이 있다.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정책 계획서로서 땅에다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자. 정책 계획서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지만 정책을 취재하는 행정기관장들은 구속을 당하겠어. 그래서 이 방향만을 제시하는 이런 국토종합계획이니 관광도시계획이니 도시군기본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장들만 구속한다. 정책을 취재하는 행정청만 구속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비구속적.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그 행정법학자에게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그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냐.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구속적 행정계획.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일반 국민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가계획만 바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용용용 기사집이 우리네 땅에 결정하면 고스란히 우리는 녹지로 찍으면 함부로 개발 못해 관리계획서 시킨 대로 보존해야 돼. 우리 땅에 농림지역 결정하면 우리는 함부로 개발 못해 보존해야 돼. 그래서 관리계획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요. 용용용 기사집을 딱 우리 땅에 딱 결정했다면 그 범주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도면까지 만들어주게 돼요. 그 도면을 지형냄을 한다. 뭐라 한다고요? 지형냄. 지형냄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해야만이 마침내 그 결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계획들은 바로 지형냄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계획이 결정나면 지형냄까지 만들어 보여준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한눈으로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이 여러 가지 계획 중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계획을 여기 봐보세요.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다. 뭘까 보시냐? 기본하고 관리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아주시고 기본계획이 바로 관리계획보다도 상위계획이다. 그래서 개별 도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기본계획은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별 도시마다 하나씩 딱딱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관리계획은 어떻겠어? 그렇죠. 그 하나의 도시 안에도 수천 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결정나 있고 또 만들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보다도 기본계획이 훨씬 상위계획이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지침서가 된다?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때 봐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상위계획을 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 한다? 하위계획이라 한다. 이것도 아셔. 이때
국가계획이 확정돼 있다면 이런 계획들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규제받고, 만약 국가계획 내용과 이미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른다면 바로 이걸 우선시한다. 법적으로 국가계획. 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이것은 이것보다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다면, 예컨대 여기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수원시, 여기 그 다음에 용인시, 뭐 성남시 해서 연천군 어쩌고저쩌고 31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광역계획권은 하나 지정됐기 때문에 광역도시 한 개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전체인 계획서가 광역도시계획이죠. 하나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서울특별시 거 기본계획 별도로 하나 만들죠. 인천시 거 별도 만들죠. 수원시 거 별도 만들죠. 그래, 이 안에는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아무튼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도시에는 도시 기본계획 만드는데, 이 도시 군계획은 총 33개가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하나, 인천시가 또 하나,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인데 31개 합해서 33개. 이해되죠? 33개. 그래, 이때 33개인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을 맡는데,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을 맡는데,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만약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나게 만들면 광역도시를 우선시해버린다. 광역도시에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곳에 따라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다면 그거 우선시해야 되지, 서울특별시장이 그걸 번복시키면 안 된다. 기본계획 만들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봐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런 것보다 하위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런 데는 그거죠. 여기는 서울특별시 경우는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도시군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도시의 군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바로 상위계획이 있으니까 상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 정책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 행정계획의 체계적 위치라고 파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의 본점에 오늘 나갔던 뿌리틈을, 아까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명칭은 그 표를 통해서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머리에다 넣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용도지역은 그 전 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하시고, 도시는 다시 네 가지로 또 구분하죠. 주, 사, 공, 농. 그 다음에 관리는 세 가지로 또 세분하죠. 보, 생, 계. 농림, 자연 보존 세분 안 된다. 이것도 아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지로 또 세분됩니다.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 이렇게. 상업적은 네 가지가 있죠. 중, 일, 류, 군. 공업적 세 가지가 있죠. 전, 일, 준. 그 다음에 녹지역 세 가지가 있죠. 보, 생, 자. 이 정도를 딱 머리 딱 깨고 계시고, 이것보로 국토개법령상 용도지역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기 전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용도지역은 아홉 개가 있다.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렇게 하시고, 그 중에 이 다섯 개는 또 세 분 지정되도록 법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경자시트 이렇게 좀 하시고, 공부됐죠? 경자시트. 이걸 달달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자시, 방자시, 방자시 보고 계셔요? 방자시 보고 계신가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그래, 방자시, 방자시 암기하고, 그 다음에 고도지역은 세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고도지역은 세분된 거 아니다. 시험에서 고도지역은 최저 고도지구와 최고 고도로 세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작년, 재작년까지 그랬던 것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아시겠죠? 방화주도 세분된 거 아니에요. 방화주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제1종 방화주구와 제2종 방화주를 세분 정할 수 있다. 조례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보호지구와 세가지로 세분되죠. 보역중생. 꼭 암기. 뭐라고 한다고? 보역중생. 역사문화환경.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생태계.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취락주 두 가지 세가분되죠. 취자지, 자연하고 집단, 꼭 암기. 그 다음에 개발진과 다섯 가지 했죠. 개, 주산, 간복도 이렇게. 주거, 산업통, 관광형, 복합특정. 이 명칭을 먼저 달달달달 해야 돼요. 이것보로 용도주를 한다.
그다음에 용도 구역은 아까 있죠. 다섯 가지 개시 수 도 입 이렇게 딱 명칭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13페이지로 오십시오. 교재 용어의 정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국가계획은 체크했죠. 13페이지 국가계획을 통과하고 14페이지로 갑니다. 14페이지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도 아까 했죠. 다. 근데 도시군계획을 때 도시는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어디까지를 도시란 말 쓰냐? 특, 과, 특, 특, 시까지. 거기서 맞으면 명칭을 도시계. 팔도 되어 있는 군에서 맞으면 군계. 이거 합성하시켜서 말한다. 도시, 군계. 그때 군계획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계획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광역시는 광역시 도시계획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서 한다고요? 그래. 광역시는 바로 도시계획으로 만들지 군계획을 별도 만들지 않아요. 여기 인천광역시 옹진구 광역 있다고 해서 별도로 군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통째로 한 문구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군이라는 것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알겠죠? 아까 다 했어. 이런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기본하고 관리 구분된다. 알겠죠? 그 중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서가 된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계획 여섯 가지를 결정한다. 용역령, 기사집, 이런 걸 했죠? 자, 이 니은 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의 일종인 바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인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뜻을 보면은 작년에는요 니은이 함지 나왔다고 그랬죠. 니은 그대로 써놓고 그냥 함지 나왔어요. 이게 뭐니 이렇게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지구 단위기지. 자, 그래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거 틀렸다면 그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1년 내내 머리만 들고 다녔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얼마 무서워요. 수험생이 머리만 들고 다녔다 1년 내내. 그 공법 딱 책 열면 그게 나오는데, 그거 수업시간에 몇 수십 번 강조했는데, 그걸 몰랐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 아까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이거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특광, 특, 시군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이죠. 그쵸? 그래,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인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그럼 여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서울특별시라고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있다. 그때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요, 이거 무조건 만든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장소를 정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 이 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만들 일이 없어요. 알겠죠? 뭐가 지정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법에 의하면 아무데다 정한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 정비할 곳에다만 지정해라라고 규제합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개발하고 정비할 곳. 역으로 해서 하면 보존을 세게 할 때는 지정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여기저기 산들도 많아요. 뭐도 많다고요? 산도. 남산도 있죠. 먼산도 있죠. 그렇죠? 인왕산도 있고 엄청 많거든. 그때 산까지 싹 밑둥까지 싹 판내가지고 개발할 일이 있어? 없어. 날 세지. 그래서도 안 되고. 남산 어떻게 다 개발해서 버텨요. 그래서 바로 서울시청 일대를 과거에 이렇게 깨끗하게, 또 강남권 일대를 과거에 깨끗하게 개발과 정비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만 그 장소 때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딱딱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전부에다 지정했어? 일부에다 지정했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다 할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가 지정되었다면 거기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구단위를. 그래서 지구단위 만들 때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요,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 안을 이렇게 구체 상세하게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때 이 장소를 보다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한 개발과 정보를 통해서 조성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그 안에 들어갈 기반설 문제예요. 뭐라고? 기반설. 기반설인 도로 문제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판을 짜서 배치시킬 것인가?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 도로 여기다 넣는다? 12차선, 30차선 넣는다? 이렇게 배치물을 꼭 정해주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블럭, 1블럭, 2블럭, 3블럭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건축해서 또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도로 규제해버리지 아파트만 져라!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의료선 병원만 져라!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여기는 교육선 초, 중고만 넣어라!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로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고시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를 정확히 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것이 지구단위이게 지구단위. 알겠죠? 그래, 또 이 건축물 여기다 딱, 야, 아파트만 쳐라 했어. 이때 아파트도 봐보세요. 야, 규모를 이 정도만 해. 라고 딱 못을 봐가지고 그걸 건폐율 용적을 높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건폐율 용적을 높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고시해버립니다. 그런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또 추가해 여기다. 그래서 딱 고시하면은 구속이 있어버려. 그래 이 지구당에 맞게 이 장소를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땅이 어때 토지형을 보다 합리화시키고 토지 기능도 증식하고 미관도 개선할 수 있고 야원 환경 확보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야 해서 맞는 계획이 지구당인데 이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여기서도 어떤 계획이었어? 아까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기로 퍽 결정 고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만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야 되지. 이 계획이 결정 고시됐는데 이 계획에서 야 여기다 아파트 지어라 그랬는데 봐보세요.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다 무슨 여기다 공장을 지어버렸다 그러면 위반이겠어. 이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하고 용도변경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반환했다 그러면 위반이 돼. 위반자에게는 벌을 갑니다. 벌을 갈 때 약하게 가겠어 세게 가겠어. 세게 그때 정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구 단위라는 것은 일부에 대해 수입한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에 대해 수입한다고요? 일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아무튼 지구 단위 그러나 시험에 나올 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올 걸 말씀드렸어. 어차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란 말 중요하다. 전부 하면 틀린다. 뭐가 중요하다? 일부.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 단위 계획은 마지막 도시 군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 군계획을 말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요. 자 이렇게 이 도시들이 있다. 개별 도시들. 개별 도시가 있다. 뭐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아까 특별시, 특별자도 그다음에 시가 있고 뭐 군적도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들여다보면 용도지라는 게 있어요. 용도죠. 뭐가 있다고? 용도죠. 용도 지역 중에서도 도시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역. 뭐가 있다고요? 도시죠.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이 위축해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해서 개발 정비 관리 보증할 필요가 있어서 한 땅인데 이 땅은 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죠. 근데 말입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20, 30년 전에 나름대로 건물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도로도 좀 비좁고 건물도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텅텅 도심과 부도심이 공동화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동화에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버리고 나가고 해서 시외곽지만 계속 개발해서 뻗어나가면 도시가 수평적으로 평창되죠. 계속 뻗어난다. 그러면 어때? 이 도시를 관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또 세워가지고 방범도 해야 되죠. 교육도 시켜야 되죠.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려면 파출소 만들고 동사무소 만들고 초등학교 이런 거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자꾸 수평적으로만 도시가 평창되지 못하게 하고 공단현상이 일어난 지역을 다시 시급하게 살려내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법상 제한이 너무 복잡하고 얽혀서 쉽지가 않다.
그 장소에서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살린다고 하는데 사업할 때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그 이에 당사자들끼리 충돌이 발생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역을 바로 구역을 지정해서 저기에서도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용도적 1차, 용도적 2차, 용도적 3차적인 토지용규제입니다. 1차적인 토지용규제인 용도적이 여기 봐봐요. 있다 하더라도 용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무관하게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구역인 입주규제를 최소를 지정해버리자. 입주규제 최소를 지정하면 그 밑에 있는 지역지구는 의미 없는 거예요. 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를 딱 지정해가지고 여기다 지정했다 가져갑시다. 이렇게 주로 이걸 도시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도시의 공간 속에서 병 들어가고 있는 지역 어디냐면 공동화에서 일어난 지역. 구도심이라든가 역세권 그렇죠. 천안역 가보면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강의 처음에 갔을 때는 천안역 주변에가 어마어마한 휴양천안이었습니다. 왜? 거기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 지하철도 안 들었던 시절이. 그런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휴양천안이었는데 지금 가면 텅 비워버렸어요. 대표로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뭐 송탄 또 터미널 근처도 그렇고 개별 중소도시 가보면 터미널 근처가 텅텅 비어가버렸어 밤에. 그런 지역을 다시 살려내자. 그러려면 그럴만한 지역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바로 국토교통부자라든가 시도사 이런 시장 구수가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총대 메고 이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계획을 짜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알겠죠? 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 계획을 짜서 이 계획을 짠다는 건 수립해서 입안에서 딱 결정고시하면은 바로 이것도 아까 지구 단위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하고 유사하다고? 지구단위. 그래서 구속력들에서 이 계획에 맞게 딱 그 장소가 신속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지자체라든가 구장이 바로 총대 메고 그 지역을 살려내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이겁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제도예요. 알겠죠? 그래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그 장소를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시급하게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요? 지정한다고요? 다시 한번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그 장소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정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좋습니다. 이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시 군 관리계. 좋습니다.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딱 결정을 하면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그 장소가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반드시 어떠한 장소에서만 만든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든다. 어디서만 만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든다. 이 안에서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는 이런 것만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건폐 용률 높이는 이 정도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이 장소 이렇게 관리하자라는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15페이지 보면 토지용의 내용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가 나와있죠. 그건 가로 1번부터 3번과 묶어쳐가지고 토지용 규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토지용 규제. 그리고 거기 용도지역에다 1차. 용도지역에다 1차. 용도지구에다가 2차. 용도구에다 3차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는 용도적은 64페이지 공부를 할 것이고 다스나츠 페이지. 자, 그래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용자가 쓸용자입니다. 쓸용자 토지 쓰임새를 행정청에서 미리 결정해서 규제해 놓고자 이 제도가 있어요. 이것의 세 가지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은 뭐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토지용을 뭐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규제할 때 1차적 규제는 용도적을 통해서, 이것 갖고 안 되면 그에 따라 용도 주구를 2차로 정해서, 이것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센 용도인 3차적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1차, 2차, 3차를 잘 이해해 두시고, 작년에는 참고로 이게 또 한 번 나왔죠. 용도주가 한 번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죠. 그냥 그대로 써서 용도주구라 이렇게 가지고 뜻이니까 그 키포인트는 용도주구라는 거 봐보세요. 용도주구란 용도지역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그 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하냐? 용도구역이에요? 용도지역이에요? 그래 그래, 그걸 알아야 돼. 그거.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또 한번 했어요. 그것도 한번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얼마나 쉽게 나왔어요. 여기서 벌써 예인줄사과 니은에서 한번 나왔죠. 여기서 또 한번 나왔죠. 막 점수가 그냥 팍팍 올라가죠. 그래 작년에 좀 쉽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올해도 아마 쉽게 나올 거예요. 누구한테는 쉽게 나오냐? 공부하신 분들한테.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쉽게 나와도 못 맞춥니다. 겨우 25점, 75점 이렇게 나오고 끝나죠. 25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좀만 신경 쓰면은 보통 60점 다 넘어요. 60점.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60점. 그러니까 학교하는데 크게 문제 없죠. 자, 이제 거기서 정리할 것은 아까 용도적, 아까 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처음 국토가 있다. 처음 국토가 있다. 그러면 용도적, 일단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개치합니다. 도시적, 관리적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고, 또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이렇게 해야죠. 구분 지정하죠. 관리적도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개까지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용도라 하죠. 이 용도적은 1차로 딱 정합니다. 이때 이 용도적은 왜 지하느냐?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고 건축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 용률 높이를 제한해서 공공유의 증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쩐다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래 근데 여기 보전 관리적이다라고 지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중복 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여기 농림적이다라고 지해놨는데 여기다 또 바로 자연환경 보호전이다라고 중복증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중복증 못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 도시역은 주거지이다, 상업지다, 공업지다, 녹지다, 이건 구분지정한 거지 중복증 아니에요. 알겠죠? 뭐 한다고? 구분지정, 세분지정이라고 그래. 자, 아무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적이 용도적이다 이렇게 봐두셔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다가 용도지구는 옆에 봐봐. 용도지역에 중복에서 중첩에서 용도지구를 거기에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그리고 용도지역에 따 용도구역도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지구의 용도구역도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 봐봐. 주거정 개발해라는 땅인데 여기 빼어난 자연명화 있다 그러면 여기만 쫙 찍어서 야 이거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해서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해. 그때 여기다 지정한 것이 경관지구예요. 그러면 이 노란 땅은요, 용도적은 경관지구, 용도적은 주거적이죠. 근데 주거적 원래 개발한 땅인데 이거 개발하면 경관이 훼손되니까 야 이 지구만은 개발 못해라고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관지구랑 용도지구는 이미 정되는 용도적의 즉 주거적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강화 적용. 또 봐보세요. 이 자연환경 보전적을 보세요. 여기 봐봐. 자연환경 보전을 해라는 땅이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해라는 땅인데, 보존해라. 자연환경 보존적은 보존해라는 땅인데, 그런데 여기 어느 저 산 계곡에 가봤더니 100m짜리 폭포가 있어요. 자연폭포. 이거 정말 그냥 나누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대를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여기다 관광휴양 개발 진주 이렇게 정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발징후다. 이렇게 관광휴양 개발징후를 지나면 여기 있던 관광호텔도 지고 휴양소도 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라는 용도적은 이 용도적인 제한을 완화해 준 거예요? 강화적용한 거예요? 완화.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적의 여러 가지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률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적용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적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용도지구제다. 이것도 무슨 개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봐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3차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용도지구가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위에 지정돼 가지고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적용,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걸 이제 학년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그래서 제가 1차, 2차 이 말을 써가지고 1차는 군 조용한 원스타, 용도지구는 투스타, 용도는 쓰리스타, 초등학교 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 같은 장소에 이렇게 학년별로 딱 있는데 1학년 위에 2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다면 그 책에서 여기에서 셈에 넣어놓고 유기질서 잡으려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옳은 말을 하면 따라야 돼. 선배가. 그렇죠? 근데 3학년이 가버렸어. 1학년은 2학년이 있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되겠어? 2학년. 2학년이 가버렸어.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그 땅을 이용하면 돼? 이제 1학년. 그래, 그거와 똑같은 이치란 말. 이해됐죠? 군 조직도 똑같아. 3스타, 2스타, 1스타가 한 지역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질서가 잡히려면, 법질서가 잡히려면 3스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올바른 명령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3스타가 없고 1스타하고 2스타만 있으면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돼? 2스타. 근데 투스타가 원스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투스타가 쓰리스타한테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죽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용도구역은 용도지구에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구에 지정되어 있다면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나 적용도 할 수 있고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나 다 적용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시정공부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용도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다섯 개. 개, 시, 수, 도, 입. 이거 다 무슨 개로 결정나요?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한다.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것은 용용용 기사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가로 1번, 2번, 3번 끝들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할까요?